올해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 대표 기업 45곳이 선정됐습니다.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지정 기업들은 약 4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연구소를 선정해 혁신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ATC 사업에 올해 45개사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TC 지정서 수여식. 산업통상자원부는 2003년부터 연구소 설립 5년 이상, 연구인력 8인 이상 30인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중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올해 지정된 기업 소개와 함께 기존 ATC 과제 수행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섬유산업의 친환경 기술 등 연구자 5명이 ATC 기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4년간 매년 약 5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스마트 제조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ATC 사업을 비롯한 민간 주도 R&D 투자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해 5조 5천억 원 대비 2.3% 증가한 5조 7천억 원 정도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중 ATC 사업은 올해 총 8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치매 진단 키트 기술 개발 사업으로 산업 혁신 기술상을 수상한 체외 진단 전문 기업 PCL은 올해 ATC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 여러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교원 창업해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타액 자가 검사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PCL은 이번 R&D 과제 수행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한 제품을 제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저희 기술을 좀더 상용화되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더 많은 매출로 이어지고 특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쌓아온 중동과 그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희의 본 제품들을 더 많이 수출하게 되고 또 국내에서도 병원에서도 국산화 기술, 국산 기술 의료기기들이 더 많이 쓸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 기업 연구소 ATC로 지정된 기업들은 다른 국가 연구개발 대비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로 ATC 지정 기업 매출액과 특허 출원 건수는 산업부 일반 연구개발 사업보다 정부 출연금 10억 원 기준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RBC 사업단 전자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